이번 시즌 신상품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 에이수스가 젠북이라고 그동안에 울트라북을 지속적으로 출시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는데요. 이번에 이제 2013년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14년까지 저희 주력이 될 에이수스 울트라북의 신제품인 젠북 UX301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 제품은 이 코닝사의 그 고릴라 글래스 3가 탑재된 최초의 제품입니다. 그래서 코닝사의 고릴라 글래스는 사실 이 전면의 LCD 부분만 그동안 탑재가 됐었는데요. 이번에 고릴라 글래스 3가 탑재가 되면서 저희가 이 상판에 여기 보이시면 이런 상판에 고릴라 글래스를 예, 탑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혀 기스가 나지가 않아요. 흠집이나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당연히 생활 기스는 물론이고 여기 지금 제가 반지를 끼고 있는데 아무리 긁어도 네, 전혀 이 상판에는 상처가 전혀 남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노트북 시장에서는 중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아, 내 제품이 뭐 어디 가다가 이렇게 기스가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 보시면 전혀 뭐 이런 모서리에 이렇게 긁혀도 네, 전혀 기스가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기존에 이제 그 울트라북들이 두께라든가 무게만 가지고 사실 시장에서 어필을 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상판까지 완벽한 형태로 출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은 저희 새로운 울트라북인 젠북 UX301 제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T300이라는 제품은 저희 트랜스포머북이 되겠는데요. 이 트랜스포머북 역시 아까 트리오에서 보였다시피 분리가 되는 그런 노트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태블릿으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컨버터블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트리오와 이 트랜스포머북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젠북 이 세 가지 제품군이 앞으로 에이수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경쟁사나 다른 브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될 예정에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저희의 이 제품들이 아마 그런 제품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번 시즌 그럼 신제품군들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굉장히 큰 그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PC나 노트북이나 이런 기기들도 태블릿을 끌어안아서 결합한 형태의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컴포터블 시장도 앞으로 태블릿 또 스마트폰 못지않게 굉장히 큰 시장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 있는 그런 제품들이 그 시장들을 이끌어갈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네.